12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임을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세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친구들 찬송가 펼쳐보세요. 115장입니다. 자, 준비된 친구. 네, 우리 써머도 준비됐고 성아도 준비됐고 저기 효찬이 준비됐고 시원이 오늘 예배 태도 너무 좋아요. 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크게 찬양해봅니다. 대표기도 박서진 랩런트 할 건데요. 영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서진이 준비됐죠? 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대표기도 서진이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하나님 자녀 정착삼이스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신학교와 유념은 모든 레멘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나라를 살리는 영적성, 오직 하나님 나라의 현장 살리는 서밋, 오직 성령으로의 전체 나라 살리는 문화 서밋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역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한 절이라서 친구들과 함께 여찬이, 시원이, 성아, 예, 세리도 네, 친구들 다 같이 찾아서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어요. 뭘까요? 네, 이미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 줄 건데요. 기대되지요? 자, 그러면 헌금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가 이게 일찍 빠졌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 성가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우리 세은이 같이 기도할까요? 중국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영적 서밋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라는 언약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교회 유년부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적으세요. 말씀 제목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미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미자 전도사님은 원래 우리 유년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시다가 복음이 없는 TCK, 다민족 현장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TCK 친구들,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사님 집에서도 미션홈 하시고 또 포도섬이 지교회도 미션홈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마스크 벗을까요? 그냥 할까요? 벗을까요? 아, 공개해 볼까요? 전도사님 예쁠까 안 예쁠까? 진짜 오랜만이죠. 전도사님도 유년부에 오면 친정에 왔는 것 같아요. 친정 알아요? 결혼하면은 그 엄마 아빠 집에 원래 살던 집이 친정이에요. 결혼했는 집은 시댁이라 하죠. 그죠? 친정에 왔는 기분이고 고향에 왔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유년부에 17년 동안 방금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이게 세계복음화 237 선교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원하셔서 또 이제 다민족부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터키 연주 TCK.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여기 제목을 쓰니까 이미자 전도사다 이런 친구도 있고 아 포도섬이 너무 감사해요. 알아봐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유년부 말씀도 들어보고 하는데 늘 매주 우리 유년부에서는 영적 서밋이 안 빠지더라고요. 계속 매주 영적 서밋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유년부 하면 영적 서밋,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영적인 탑,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묻고 싶은 말은 도대체 그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친구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 매주 듣고 우리 친구들이. 아, 누구 앞에 우리 에스더 해볼까요? 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영적 서밋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또 누구? 우리 저 친구, 예. 지연이.
하늘 정상. 와, 너무 시적이다. 그죠?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또? 또 저기 성함 해볼까요? 영적 정상. 그렇죠? 영적 탑, 영적. 그죠? 뭐죠? 방금 뭐라고 했죠? 영적 정상. 영적 서밋. 또? 시원이? 영적 꼭대기. 우리 친구들 정말 재밌게 잘하네. 또 우리 시후 한번 해볼까요? 영적 대통령. 와, 진짜 멋있다. 그죠? 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했는 이야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처음에 이렇게 1월달에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영적 파수꾼 기억나요? 영적, 그렇지, 영적 의사. 그리고 또 영적 대사. 그렇죠. 아, 우리 이제 12월 달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아,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아, 그렇지, 생각난다. 아, 1월 달, 2월 달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12월 달에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인 대사는, 영적인 참 서밋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교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그죠? 자,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자, 복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으로, 복음으로 뭐를 살려요? 렘넌트를 살리.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237 선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을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또 오늘 짧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못 적어도 들으면 돼요. 잘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우리 복음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사탄과 함께 완전한 저주 속으로.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그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완전 회복. 그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영적 서밋이에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고백 잘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렘넌트를 살리고 또 어디를 살려요? 시대를 치유하고 또 237, 5천 종족을 선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은 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매주 영적 서밋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말씀 본문이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이잖아. 그죠? 여기는 보면은 누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게 바울팀.
바울 팀이에요. 이 바울 팀이 중요해요. 바울 팀이 뭐냐면 영적 서밋 팀이에요. 바로 바울 팀이. 그럼 바울 혼자는 팀이 아니죠. 그죠? 이 영적 서밋 바울과 또 신라, 디모데 이렇게 해서 팀이 되었어요. 팀이 되었는데 아시아에 이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막 가는데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기뻐하신 거 전도 선교를 했는데 아, 왜 아무도 복음도 받지도 않고 자꾸 이게 전도의 문이 막혀요. 막 그렇게 되면 낙심하잖아. 그죠? 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기뻐한다 했는데 왜 막 복음 전하려 하는데 막 핍박도 오고 또 막 복음 받지도 않고 아, 나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서. 안 돼요. 난 못해요. 막 이렇게 막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막 복음 받아가지고 너무 막 기뻐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팀이 돼가지고 아 선생님 우리 학교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가 막 친구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또 한번 와서 영접하고 또 사라지고 또 오지도 안 하고 또 안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우리 전도사님 만나는 TCK 중에 아 저기 학교 위에서 이제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아 당연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다고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전교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기회가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포더 서밋 오면 포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친구한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얘기했는데요. 아 그 친구가요 니 공부 못하잖아. 네 공부 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믿겠다.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혜달라고 기도해서 네 서울대 가봐. 그러면 내 그때 하나님 믿을게.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건 아주 육신적인 거죠.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게 구원인데 그런 하나님 떠난 죄 원죄를 모르고 사탄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또 사탄이 있는지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천국 지옥이 모르는 그런 친구가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뭐 해도 친구들 듣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그때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 기도. 이 기도는 성령 인도받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듣잖아요. 하나님 속상해요. 아 짜증나요. 나 더 못하겠어요. 전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문이 막히면 자 바울팀이 기도를 했어요.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다? 마게도냐로 가겠다.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 마게도냐의 첫 성 이름이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그 바울 팀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와 나도 하나님 믿는데 뭐 다르다 좀 다르다 이거 진짜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죠?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어머 이 복음 내가 못 들었던 복음인데 와 이거 내만 들으면 안 되지. 따라해보세요 친구들아. 우리 인님을 했는들 나만 들어서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너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강권하여 제발 제발 이런 게 있죠. 우리 친구들 강권하여 제발요 제발요 있죠. 그죠?
뭐 맛있는 거 사달 때 제발요 제발요 말고 정말 그죠? 제발요 제발요 우리 집에 계셔서 계속 이 복음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만 들으면 안 돼. 우리 이 지역에 빌립보 지역이 다 들어야 돼. 이 빌립보 지역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우상과 종교 막 미신 막 점치고 막 이런 동네예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동네예요. 지금 빌립보는.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루디아가 어떤 눈이 열려서요? 그렇지.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 지역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눈이 열리면 학교에 와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면 제 문제 사탄의 문제 딱 걸려있는 친구들 저 친구 공부 너무 잘하는데 막 꿈에 시달려 악몽에 시달려 그죠? 저 친구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나보다 훨씬 예쁘게 생겨서 멋있게 생겨서 근데 저 친구는 맨날 싸우고 욕하고 입만 떼면 욕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왕따가 돼가 있고 막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자꾸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 나 힘들어. 나 막 죽고 싶어. 나 집 나오고 싶어.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떨어져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떨어지가 오빠 언니하고 동생하고 네 명 이렇게 대구에 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대구에 와서 공부하지? 왜 엄마 아빠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또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 오빠가 막 성격이 아주 급하거든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쏘그려요. 죽고 싶다. 근데 어디 가서 죽지? 그런데 전도사님 고향이 고령이에요. 고령에서 대구로 오면 고령교라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름이 고령교예요. 아 거기에 가서 띠 내리가 죽을까? 아 그런데 겨울에는 좀 춥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아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전도사님이 어린 마음에 있잖아요. 또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예뻐하는 애들만 계속 예뻐하고 전도사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집에 와도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오빠는 좀 성격이 아주 급해가 꾸지람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 가르쳐 주기는 한데 성격이 급하니까 또 야단칠 때도 있고 아 막 그래서 막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전도사님 집에도 막 제사 많이 지내고 1년에 막 제사 13번씩 지내고 이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늘 그런 생각이 잡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35살에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딱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와 그게 사탄이었구나. 내 생각을 속이고 나를 지옥 데리고 가려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전도사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속여도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지켜주셨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학교에 우리 사는 동네에 그죠? 이 영적 서밋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는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바울 팀이 그냥 예수
예수님 만나고 바로 태어나가서 예수님 선행 거 아니에요. 바울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3년 동안 개인화, 지금 보좌화 이런 말씀 나오잖아, 그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 실라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6년 반 동안 복음으로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팀이 된 거예요. 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된 결론 난 자, 시작과 끝을 아는 자. 정말 있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을 그를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은 지금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 장로님,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영적 서밋으로 계속 이렇게 준비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이. 그죠? 지금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이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알고 가야 되잖아요.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전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섬. 우리가 루디아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그죠? 사무엘, 모세에게, 루디아에게, 바울에게, 바울 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나도 요셉 같은 응답, 나도 다윗 같은 응답, 나도 바울 같은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요셉 비하면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다윗은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나는 자신 없어. 이미 뭐 있잖아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집이 이거 중요하죠, 집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제발요, 우리 집에 있어서 말씀 운동을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미션홈이 된 거예요, 미션홈.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기도를 해보세요. 자, 미션홈. 늘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전도,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하고 제자로 세우는 그 집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를 했다. 정말로 우리 2, 30 성교 5천 종족 빈곤 살릴 그런 제자들이 빨리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가면은요, 다민족들이 다 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 30 선교 5천 종족 빈 곳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 아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알겠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뭘 너무 멀리 있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TCK 한 명, 다문화 가정에 한 명, 그 막 보면은 있잖아요. 막 다문화 가정에 그 랩런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거의 다 보면은 엄마 아빠 막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일하고 돈 벌고 막 애들 막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 막 거의 막 방치해 놨어요. 근데 그 친구 막 외로워요. 얼굴 색깔도 달라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 한 명이
뭐예요? 237 선교예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처음에 키아라 미셸 또 저기 하워드 이렇게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 하워드를 통해서 알렉스를 만났어요. 알렉스가 또 우리 형도 있어요 해가 그 다음 주에 데려온 사람이 데니얼이에요. 근데 데니얼을 통해서 데니얼이 계속 복음 뿌리 내리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모노를 하고 있으니까 이수연이란 러시아 TCK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교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러시아 국적, 한국 국적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러시아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서 정말 그 러시아를 살리려고, 러시아 말도 너무 잘해요, 그 친구는. 러시아에서 8년 동안 살다가 온 친구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막 전염되듯이 이 복음이 계속 있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 바이러스. 나는 복음 바이러스다.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 그 빌립보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누구 집이? 루디아 집이.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그 한 사람 정말 중요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은 미션입니다. 미션. 첫 번째.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주인 되도록 매일 고백할게. 매일. 매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세수할 때도, 전도사님도 세수할 때 기도해요. 표신하지 않게 우리 가족들은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해요. 세수할 때 하나님 오늘도 24시간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사역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 이 산업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산업이 주인이 되시고 그래 매일 그 기도해요. 나의 주인. 주인 그리 말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그죠?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 그림을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기.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미션은. 자. 가정과 학교와, 나만 들으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우리 동네, 우리 지역. 237, 5천 종족. 빈 곳은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을 빈 곳이라 합니다. 5천 종족, 빈 곳을 위해서 기도하기, 복음 들어가도록.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지역 237, 5천 종족 빈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달란트 발견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까요? 237 선교하고 관련 있는 것이 달란트예요. 알겠죠? 내가 그냥 내 뭐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237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이 달란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달란트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성경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3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성경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오시니까 막 성경이 보고 싶어졌어요. 성경을 막 보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더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다 읽어보고 어머 하나님 이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면 안 되네요.
이 달란트는 계속 사용해서 많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얘기한 거죠.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준 달란트는 생명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 TCK들 중에 제가 전도사님은 30 제자, 30 나라에 파송될 그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전도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우리 랩런터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팀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유년부 랩런터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적 서밋을 하나님 다 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 우리 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숨겨둔 자, 남겨둔 자, 흩어진 자를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이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와 가정과 또 이 지역과 237 나라 5천 종족 빈곳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또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적 서밋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멋진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237 나라 5천 종족 빈곳 살리는 그 축복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전도사님과 김진실 전도사님 우리 또 나지호 장로님과 모든 교사분들에게 날마다 시분초마다 성령충만 오력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 바울이 누구를 만났지요? 루디아를 만났어. 이번 한 주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내가 노는 놀이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 남았다. 그죠? 두 주. 예, 우리 2학년들 친구들은 자, 두 주 남은 동안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멀리 중국에서도 조세현 랩런트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와,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박승원, 승원이 손 들어보세요. 예, 박승원 랩런트가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 해줍니다. 기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 전화 신방 해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잠시 후에 광고 끝나고 리허설 할 텐데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 유년부 자체 성탄 콘서트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전화 신방 하셔서 유년부에 참석은 못하시지만 줌 주소로 통해서 줌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 때문에 유년부실에 다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반편성합니다. 2022년도 반편성을 하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유년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1주차 때 포도섬의 지교에서 합숙하기로 했잖아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농공비센터에서 많은 친구들이 오셨는데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주세요. 자, 농공에서 237 나라 살리고 오총종조 살리는 TCK 랩런트들도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 메시지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농공에서 오는 랩런트는 러시아도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있고 필리핀 랩런트들도 있어요. 이미 세 개 나라는 정복했다, 그죠? 자, 237 나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잠시 후에 우리 순서별로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순서대로 잠깐만 한 팀별로 잠깐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